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1회차 플레이 실황 중계 20화 녹화 중입니다. 어우씨, 소리 좀 내려야겠다. 한 챕터에 하나 끝내는 거를 완료를 했으니까 아마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그 페이스로 가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파트부터 약간 게임이 잔인해진다는 거죠. 난이도적인 의미로다가. 그리고 성에 남겨놓은 아이템들 애슐리 있을 때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먹었네요. 망할. 그럼 할 말 많지. 얘네들 리메이크 되고 나서 그러니까 리메이크 시점에서는 2 끝나고 만난 적이 있었나? 2때 만나고 2때 그렇게 헤어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면 좀 그러게. 난 솔직히 에이다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애가 재수가 없어. 저는 바이오 하자드 여자 캐릭터 하면은 클레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뭐 처음 플레이했던 게 바이오 하자드 2였기도 하고. 근데 에이다 인기 많은지 왜 제가 인기가 많을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번에 보스전 하느라고 총알 다 썼구나. 시랄 망하놈. 육시랄. 아무튼간에 이 구간은 뭐 옛날 바이오하자드 4가 다 그렇긴 했는데 모든 구간이 좀 하드코어하다고 해야 되나? 좋은 의미로 말해서는 레벨 디자인이 잘 됐고,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은 진짜 엉망진창 우당탕탕. 어? 저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지금 환장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든다. 그러게요. 일단 조심히 가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조심히 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 나도 빨리 게임 클리어하고 막 특정 무기로 플레이하고 싶다. 씨, 무한 나이프만 있어도 개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총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 말하자면 게임 디자인적으로는 여기가 튜토리얼 하는 장소인데 그냥 못 지나가게 해놓은 건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나 그냥? 그런가 보네. 요렇게 올라가서 요거를 끌 수 있을까요? 아, 이걸 끄는 게 그건가 보네요. 그 길 뚫는 방법. 그래서 이거가 길찾기 퍼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더 귀찮은데? 원작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보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까? 있다. 뭐 있다야. 뭐지 저게? 네! 맛있는 거 되나? 그렇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그 중화기 총약입니다. 중화기 탄알. 이건 어떻게 읽지? 너무 멀어갖고 읽을 수가 없는데. 망원경 되나? 망원경 안 되고. 아, 된다. 잠깐만요. 아, 못 봤어! 씨. 난폭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추방되어 망명을 떠나니 형제들이여 아직 절망하지 말라. 헤스터 세들러? 세들러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상한 설정이 추가가 된다 보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저씨 있네? 그렇지, 새거가 있어야지. 킬러 세븐입니다. 매그놈인데, 탄창 7발. 케이스 업그레이드도 되네요. 아, 케이스 업그레이드 필요하구나. 일단 팔수 있는 게좀 봅시다. 이거 팔아도 되고, 입술연지, 베베블루. 그 다음이 막히는데. 브로큰 버터플라이 이거 팔든가. 일단 돈이 안 나오겠지 지금? 47,000원. 또 됐으네. 조준경 이거 쓰나? 안 쓰던 것 같던데? 2단계 버리고, 아 버리면 안 되지. 사파이어 5개 있으니까 2개 팔까요? 아 어떻게 하지? 이게 다 네모가 안 나와서 그래. 네모가 안 나오잖아 지금. 잠깐만, 이거 옐로 다이아몬드 바꿀 수 있겠다. 잠깐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3칼라 보너스. 아, 4칼라 보너스가 더 비싸구나. 멍충인가? 사파이어 5개 다 팔아버려, 씨. 진짜 짜증나는데? 가방 업그레이드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사고 싶은 거를 팔란 말이지. 소재 있고, 소재는 있는데 적이 없잖아. 총알이 없잖아, 총알이. 수리. 원머너씨. 매그넘 데미지는 안 올라가고. Your 재장전 이걸로 하면은 사실상 재장전이 없어지는 거랑 다름없겠네요. 위력 1.90, 연사력 가자. 과감하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죽으면 그건 모르겠지만. 이쪽이었나? 이쪽이었죠. 이쪽으로 가야. 아까 전에 열었던 그 여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지. 원작은 이걸 깨는 게 가능했는데 이것도 될까? 되네? 여기 누구 있다. 가면 쓰고 있죠? 아, 터지네. Alright. 그다음에 계속 조심합시다. 여기 없고요. Oh shit. 나와. 아니야. 저격소총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우와. 저건 또 뭐야? 화염방석이냐? 리얼? 아, 리얼, 화염방석이 아니구나. 기관총이네, 기관총. 그냥 기관총이에요. 이건 어떻게 끄냐? 오우씨. 덤벼. 와, 뭘 들고 있는 거야? 쟤네들, 뭐, 되게 멀리서 뭘 던지네요. 죽었! 문제는 저 레이저를 처리 안 하면 잠깐만, 야, 변신한다. 변신하지 마!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와, 큰일 났다. 이 친구 오네. 한 방에 죽지도 않아요? 미안! 내가 잘못했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애들이 너무 그 대놓고 이쪽으로 몰려들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 피하는 거 봐라. 변신하지 마.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변신하지 마. 너희들은. 이 파트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애들이 좀그 변신하려는 끼가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나가면 죽나? 아마 죽겠죠? 오, 쉣. 아직 두발 남아있거든. 아, 이걸 빗나가? 안 죽었어. 역시 저격총 데미지 큰일 났어. 내 저격총 데미지 개 큰일 났다. 일단 여기를 지나가야겠죠? 뭘 깜짝이야.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2층으로 요거를 꺼주시고, 아니 끄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라고 알고 있. 권총 탄약 필요 없는데. 중화기 탄약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마침 이것도 없네요, 중화기 탄약도. 일반 수류탄, 강화 수류탄. 뭐 하나 던질까? 오우 쉣! 가라! 마침 한칸 모자랐거든. 이거를 이쪽에 꽂고. 템. 아, 야, 너 정도 되는 애들이 템을 안 주면 내 가난해서 어떻게 사니? 이걸 끌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어. 이걸 끄면 뭐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끈 것도 아니네. 그냥 이게 막힌 것뿐이잖아. 지나가면 죽는가를 좀 테스트를 해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죽겠구나. 위로 가면. 여기 위로 가면. 아, 위로 못 가잖아. 씨.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레드 어브. 조합이 없네요. 진짜 가난하구나. 화약이 몇 발이죠? 이걸로 골로 그러면? 13개니까 샷건탄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샷건탄을 만들지 말까? 소총탄약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지금 소총탄약이 한 발도 없으니까. 아, 젠장 보니까 샷건탄에도 한 발도 없네. 아직 저 통조림이 남아있는 거 보면, 강력한 적이 한 명쯤 더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저런 거. 아, 저런 건 너무 강한 것도 아니지. 오케이. 요것을 끄시고, 아니, 돌리시고. 야, 꼬면 내려와. 꼬면 내렸어. 여기 지나갈 수 있나? 못 지나가네요. 특수부대원이면서 저 정도도 못 지나가네요. 일단 여기 꼼꼼하게 숨겨진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제끼고. 아니 그러니까 제낀다는 말이 그 제낀다는 게 아니라 먹고. 여기도 있네. 이것도 깰까요? 기분 나쁘니까. 여기 권총탄약. 그 다음에는 이 레이저로 길 만드는 퍼즐이 신선하긴 한데 당혹스럽다. 이렇게 밑으로 못 지나가나? 아,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머리 나올 뻔했어. 아, 그러면은 저쪽이 열렸으니까 저 반대편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됐다. 가능. 올라가는 길에 이게 문이 쾅 열리면서 거대한 보스가 나올 뻔했어요. 난
여기 폭발물이 아직 남아있길래 그럴 줄 알았지. 진입! 자, 여기 공장입니다. 공장. 광산인지 공장인지. 아, 이거 맙소사. 안녕. 나좀 앉아있기 힘들어서. 엿다 먹어라. 엿다 먹어라. 싸우기도 귀찮다. 귀찮다! 재미없다! 오케이. 변신하지 마! 아, 자꾸 제가 왜 일시정지 누르냐면은 지금 거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나갖고 눈치 보여갖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다 저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였어. 그 의향용어인가 심리학용어인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아 앞에 저거야? 뭐라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문 열어! 문 열어! 좋았어. 쉿! 아! 까기 왜안 돼? 까기! 아! 어머! 나 까기 눌렀는데, 씨. 밀리어택 눌렀다고! 젠장. 다행히, 좀 가까운 곳에서 세이브가 돼서. 넥스트. 좋죠? 변신할 거냐? 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레지던트 이블 1 처음 리메이크 됐을 때그 일반 이걸 왜 피하냐고. 저 울팅 없네 진짜. 아, 이게 문제다 이거지? 허, 매그넘 아깝지 않다. 왜냐면 나의 목숨을 한번 앗아간 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깐, 지도를 안본지좀 됐어. 비밀 아이템 같은 거안 보이네요? 뭐야, 저건? 뭔데? 잠깐만, 왜 소리가 안 나? 왜 총소리가 안 나? 그냥 버그인가? 주변에 일단 안전 확인. 사망. 산탄총탄약. 으쌰! 사랑스러워. 빨리 무한무기를 풀든가 해야지. 누가 웃어? 누가 웃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잖아. 그죠? 웃을 때 아닌 거 보이죠? 딱 걸렸죠? 웃을 때 아닌 거? 소총탄약 또 나왔다.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가뿐하게 샷건 타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타나의 제조 보너스 더럽게 안 걸리네요. 요. 누구? 누구? 아이고 이런 씨. 찔러야지. 뒤에서 푹. 아, 설마 이 게임도 뭐막그올노노킬 플레이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게임을 불살 플레이 한다고? 불가능해, 불가능해. 웃음이 나오니 웃음이 나와?
아까 보니까 방패 든 적이 하나 있었는데,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었어요. 철방패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하기 좀 어렵겠죠? 정면에서 총 쏘는 걸로는 안 부서질 테니까. 여기 옐로 허브가 있으니, 먹고 섞어줍시다. 빨간색, 노란색만 섞이는 것도 좀 재밌긴 해요. 체력 늘어나는 코라지 봐라, 씨. 다행히 사용할 수 있는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쏘면 뚫을까? 뚫리는군요. 오케이. 뜨거워! 아,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 고양이상 눈에다가 다이아 처박아버리자. 눈에다가 다이아 처박아버리자. 아씨. 다른 색으로 키워야겠죠? 셋다 다른 색. 그리고 얘가 지금 보라색 보석만 없으니까, 예스! 오! 10만원 개꿀. 이 게임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비싼 물건이 아닐까? 아님 말고. 근데 맞을걸요, 아마? 이거 저거보다 더 비싼 게 물질적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왕관 자체가 보석을 5개 끼울 수 있고, 5 컬러 보너스가 2.0으로 제일 높으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계속 플레이하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플레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아이템 같은 거, 연동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조금 뜨겁지 않을까? 그렇지. 한놈더 있네요. 다리가 좀 남네. 아야! 아야! 아이씨. 아, 그렇게까지 무적은 아니네요. 아이! 놓아라! 아, 얘는 머리가. 아이씨! 같이 좀 맞으라고. 엄마! 아, 휘두르지 마. 아, 누군 기생수도 패디하더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게임에 목숨을 건 사람들.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요거 냅두고, 요거 먹자. 화약이 있긴 있는데, 권총탄약은 지금 만들 가치가 없어요. 이거 잡았으니까 길이 이쪽이겠죠? 네, 이 바깥쪽으로. 했어, 난 살아. 오, 쉣! 난 살아남기만 하면. 우! 나는 살아남기만 하면. 저 뭐하니, 쟤네들? 아씨, 안 맞았어. 아프게, 그야 아프겠죠. 어, 야! 저 발로 찼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이씨. 환장하네요. 아직 있어? 있네. 나도 한 번도 못 쏴본 로켓런처를. 저놈 숨는 거 봐라, 씨.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 이렇게 쏘는 거야, 멍충아. 이렇게. 아이고! 공사장에서 헬멧을 잘 써야 하는 이유. 야, 근데 이 게임도 참 독하네요. 우와, 저거 뭐 달려오는 거냐, 저거. 자, 이 거리면은 핸드건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좋았어. 총알이야, 많이 빠지지만. 아, 위에 이거 쏘면 됐는데.
멍충이었어. 나는 멍충이었다. 이 부분은 리메이크가 좀 원작에 충실하게 돼 있네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구조라고 해야 되나? 우와, 이건 뭔디? 이러라고 대주는 거죠? 지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 저 문에서 막 보스급 캐릭터 나오고 이러면 큰일이니까. 야, 샷건 탄환이 정말 안 나오네요. 제조 가능하다고 안 나오는 건가? 근데 샷건 탄환을 제조하기엔 화약이 너무 많이 드는, 그게 너무 싫어요. 쥬아. 네,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놓친 거 없나 확인. 일단 없어요. 아이템만 챙깁시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좋았어. 공장 안으로 진입. 휴! 아직도 저거네. 아직도 바위산이네요. 뭔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와, 둘 다, 일단, 로켓런처 때문에 잡았고, 얘네들은 총소리에 반응을 안 해. 되게 총소리 나면은, 그, 잠입 상태가 풀려야 정상인데, 얘네들은 뭐, 옆에 사람이 총 맞아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야, 로켓런처 들지 마, 거기. 얘는 머리에, 야, 좀 세게 끼고 있네. 어떡하냐. 여기에 두고 있는데, 아이씨. 모르겠다. 전진! 나 수류탄 하나 남았냐? 하나 남았다. 나 수류탄 하나 남았다! 자! 날 죽이러 와! 날 죽이러 와. 그렇지. 후! 아! 아! 제발. 어쩔 땐또 TMP 총알도 많다가 없어지고, 뭣도 많다가 없어지고. 정말. 정말 깔끔하게 더러운 게임이에요. 왕관 또 생겼다. 왕관 두개 됐다. 뭐지? 진짜 뭐지? 아니, 이 왕관 말고, 이 왕관. 이거 좋은 걸로 봐야 되냐? 나쁜 걸로 봐야 되냐? 그죠? 이 네모난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빨리 상인을 찾아야 돼요. 상인을 찾아서 이미 완성해 놓은 저거를 팔고, 완성해 놓은 왕관을 팔고, 본 궤도에 좀 올라가야죠. 이쪽이 길인가? 이쪽이 길인가? 아, 이쪽이 길이네? 아, 저 이쪽 먼저 가야겠다. 익스펜션 보물 발견! 요거거든. 제발 노란, 제발 사각형 보석. 에메랄드 사각형 보석이죠? 됐다. 됐다! 하나 또 완성이다! 너무 좋아용. 이거 먼저만, 고양이 상이 더 비싸겠죠? 짠. 그다음에 레드 끼우면, 좋았어. 35,000원. 개꿀인데? 135,000원 벌었다. 그러면은 진행 방향으로 가면 상인이 한명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상인 한번 나올 때쯤 됐지. 으악! 깜짝이야,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 내가 획 뜨거나 내라. 자, 이제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공장 내부는 또
신비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인데, 좀그 본편에서조차 되게 칸이 좁아갖고 적들하고 싸우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긴 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가는 수밖에 없지. 이 게임은 헤매는 게임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이지. 그런 점에서 바이오하자드 2, 3랑 비교가 될 거예요. 아이쿠, 이 함정 어떻게 할 건데, 이 함정. 이 함정 어떻게 할 거냐고! 너네 이거 걸리나 안 걸리나 볼 거다. 걸리나 안 걸리나 볼 거다. 너네 걸리겠지? 그렇지! 걸려야지. 아니, 나는 자꾸 패링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거, 그, 총 가까이 잡는 거 뭐지? 권총 가까이 잡는 거? 그거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아버렸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아니잖아, 씨. 처음 위치로 돌아온 거잖아, 이건. 아, 계단으로 오나, 이걸로 오나. 아, 만약에 여길로 왔으면 저 트랩 함, 이줄 트랩을 사용을 못했겠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건.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 하자드 2에 여기 시체 같은 거 들어있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샷건탄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아, 예스! 쇼트건. 아주 좋아용.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 장면이 애슐리의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갇혀 있을 텐데. 그냥 열리네? 그냥 열리고 그냥 보내줄 리가 없는데? 그죠? 시잘데기 없이 조용한 것도 기분 나쁘죠? 아닌가? 내가 너무 과민반응인가? 그런가 보지. 일단은 뭐야? 애슐리. Ashley. Come on, Ashley, wake up. 자네. Shit. 총을 깨워. 다리를 쓰면 안 죽지 않을까? 총으로 쏴서 깨우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내려가고. 여기 적들이, 야, 뭔가 많이 있는데? 나 수류탄 하나도 없냐? 수류탄 진짜 하나도 없어? 이씨, 가난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면, 저큰 친구 있잖아요. 저큰 친구만 조심하고. 아, 근데 저큰 친구도 사실 조심할 필요 없겠다. 도끼는 피할 수 있으니까. 우와! 도끼는 피할 수 있죠? 도끼는 피할 수 있다. 와, 이건 도끼! 이건 위에서 찍는 거였네? 미안! 널 과소평가했다. 이것도 패링이 되나, 근데? 전기봉도? 전기봉도 패링이 될까 모르겠네요. 기생수 패링 될 정도면 전기봉도 패링할 수 있지 않을까? 문 열어! 어떻게 리메이크된 맵인지 감이 안 잡히네. 여기 애슐리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애슐리가 없다. 애슐리를 구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열쇠가 3개가 필요한데, 맞나? 3개가 필요한 거 맞나요? 위에, 아니면 레벨 3단계 키카드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2층으로. 지금 몇 시냐?
여기를 열면 되겠지만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거 치사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 내가 왔다네. 뜨라더는 무슨 뜨라더야? 어? 이거 경직이 안 돼. 머리 맞고 경직이 안 되는 이유? 설명? 설명하십시오. 어우씨 젠장. 에 라이트. 오우씨 깜짝이야. 다리 잘렸어. 다른 사람들 플레이 다른 그 다른 나라 사람들 플레이 하는 거 봤는데 약간 검열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런 부위 파괴 효과 없는 거라든가 머리 뜯기는 거 없거나 뭐 그런 거. 이건 또 뭐야? 죽어라 그냥. 재미없다. 어? 나 다쳤나? 아닌데? 옆구리 잡힐래 다친 줄 알았다. 아이템 화약. 화약 꽤 모이네.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최소한 12개는 모아야 뭐에다가 써먹지. 화약 필요하지. 소재 R 필요하지. 소재 L 필요하지. 자, 진짜 거지 같은 게임이야. 이 게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삐걱. 어, 여기 왜 또 깔끔하냐 또 생긴 게. 더 기분 나쁘네. 깔끔하니까. 화약. 냉장고 점프 스퀘어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씨, 더 불안해. 조용하면 더 불안해. 차라리 그냥 시끄럽게 떠들자. 얘들아. 그렇지, 이거, 이건데. 원본에서는 훨씬 더 깜짝 놀라게 나오거든요? 넌 연출이 너무 흔해 빠졌어. 오예, 상점이다. 얘 진짜 근데 얘도 참 대단해요. 교환. 교환할 거 없고요. 판매할 게 많죠? 왕관 10만원이고 석류상 35,000원. 개꿀인데? 이대로 판매하고. 오 예. 그 대사 오랜만에 들어본다. I'll buy it a high price. 일단 이렇게 놓고 킬러7을 살 수 있는데 매그넘보단 킬러7이 나을까? 잠깐만요. 잠깐만. 20, 7, 1, 8, 2.5. 어딜 봐도 제가 더 좋네요. 제 사야겠다. 얘를 사고 케이스 업그레이드도 사고 소재는 아직 필요 없고 킬러 7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아 잠깐만요. 일단 교환에 왜 아 개조 티켓 비싸졌구나. 어 이거 왜 비싸졌지? 아니구나.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네요. 플레이하면 할수록 점점 비싸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얘는 보관고로 보내고 우리 킬러7을 쓰도록 합시다. 마침 총알도 없어서 잘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저 사이트 달린 것만으로도 개꿀이에요. 레이저 사이트를 어디에 달 수 있지? 아 이거 아니고 이건데 이거 권총에만 끼울 수 있네. 아! TMP 총알 없다 씨. TMP 버릴까? 11발.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에또데스네. 그 다음에 전진 뭐야 이거 갈색 다 어이 닭고기는 닭고기는 안 주네요. 달걀 팔어? 달걀 뭐 있어? 600원? 내가 먹는 게 낫겠다 씨. 간다. 새로운 총으로 무장한 내가 왔다. 노만 안 되는 길을 온것 같다. 이건 레벨 2 가득히네요. 슬슬 그것이 나올 때가 됐는데 분위기도 약간 그렇고 그것이 나온다면은 아 이거구나. 아 깜짝이야 씨. 어우 넓어졌어 넓어졌어. 너무 좋아. 자 맵을 한번 보시면 냉동실 해부실 여기 뭐 하나 놓쳤는데 감금실이 있으니까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쪽 맞을 거예요. 여기에 보석 있네요. 익스펜션 보물 찾으러 갑시다. 자꾸 저걸 한 번에 보고 처리를 해야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 어디로 들어왔었냐? 기억이 안 난다. 여기 맞나? 여기 맞니? 어, 맞구나. 여기 있다. 스피넬? 개똥 필요 없는 스피넬? 언제부터 개똥 스피넬을 필요 없게 됐을까? 이 게임은 스피넬을 그 흔한 보석을 한정 아이템 바꾸는 키로 쓰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게임하고 고전 킁킁인데 이거? 어 쉣! 쉣! 나 그만할래 이 게임. 냉동실에 아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 아 없네. 카드키가 없네. 아이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아니,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진짜 망했네. 이건 뭘까? 아, 내리면 안 되나? 내려도 괜찮아. 여기 뭐써 있다. 자, 카드키의 해부실에 레벨 1 카드키가 있어요. 냉동실, 배양실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뭐, 어차피, 저거 잘 찍어줄 겁니다. 저거. 그, 좌표 잘 찍어줄 겁니다.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순서를 못 들었는데? 레벨 2, 레벨 3인가? 이걸 꺼버릴 수도 있네? 이걸 끄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냉동실로 아, 갈수 있는데? 일단 켜놓죠. 디폴트가 꺼져 있던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부실로는 갈 수가 있어요. 갑시다. 해부실. 문제는 저 킁킁이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왔다. 누가 코고라 자꾸 이 새끼들 아니 이 새끼들이래 얘네들 그이 몬스터는 저 소리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지 저 소리는 리메이크 안 했네요. 얜 뭐니? 뭐 거지 같은 퍼즐이야 또 이건 또. 야 진짜 독하다. 퍼즐 독하다. 야, 진짜 독한데 이거 퍼즐? 됐냐?
둘다해야돼?어?어떡하라는거야?그러면3번은이어?당혹스럽네.열라당혹스럽네.이렇게하면둘다된거아니야?됐다.네.요것이복구가됐는데,복구를안하는게좋았을것같아요.이런거,이런거.이런걸보시면알수있죠.어.몰라알고싶지않아.나살려보내줘.나왔다.킁킁킁킁.레헤네라도르.레헤네라도르.기생체가파괴되지않는한무한으로재생된다.네,생체감지조준경이필요하다.그렇죠.이때마저관찰노트,즉일기를써버리는바이오하자드세계관에성실한사람들.그럼일단우리는그생체의모시기를찾아야돼요.레벨을가득히.본편에서는생체조준경이냉동실에있었거든요.제가냉동실까지무사히.우와!벌써나오면어떡하니?어,피했다,피했다,피했다.깜짝이야,씨.여기지나갈수있나?지나갈수있네요.지나갈수는있는데.여기맞냐,여기?아니,그럼제가전력이없어.미친다!얘어떻게싸워야되지,그러면?원래본편에서는한번제대로싸울기회를주거든요?뭐네?여기있군요,기생충.근데몸에기생충이하나가아니죠?아,진짜미치겠네.안죽었어! 개웃긴다진짜.엄마!아니이게어디있는지를모르니까약점이.터진다!끝인가?끝인가?끝인가?일단끝이네요.샷건탄을다쏟아부어서끝났네.자,그럼이제조금더여유롭게돌아댕겨도되겠죠?또나오진않겠지,설마?예.이거맞나?여기가,저기열어봤자의미가없는데?전력을공급해야죠.전력을공급해야된다.됐다.그러면이쪽길로.옛날에는저괴물이름을그리제네레이터라고알고있었습니다.근데그게어떻게전파가되다보니까좀뭐라고해야되지?원나라말로하는게맞지않을까라고누군가생각한모양이죠.그래서그렇게된것같은데.자,여기서또한마리가더나올예정입니다.이게또있네요.비아씨!개!잡놈씨!
와, 진짜 이 퍼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1번을 좀잘 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어, 나 참. 바깥쪽부터 풀어야 되는지 안쪽에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됐죠? 이건 됐고 2번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3번을 이렇게 놓으면 됐다. 여기에 있다. 뭐야 이거? 기관총을 주네. MP5죠. 중형 기관단총. 뭐 조준경이야 장착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 일단 줬으니까 쓰긴 쓰는데 TMP 빼고 이걸 넣자. 지금 아직 적이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아니면 생체 조준경을 얘한테 달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이 총이 원작에선 없던 총이라 갖고 어느 정도의 능력치지를 모르겠네. 이걸 열면 이게 나옵니다. 아니네? 그거 어딨어? 생체. 샷건탄을 보너스 좀. TMP 없으니까 TMP 잠깐 옆으로 놔둡시다. 이렇게 여기 있다 옆에 있다 옆에. 근데 왜 그게 없지? 이러면 카드가 레벨 3? 아씨 뭐야! 망할. 구라치지 말라고. 어머 깜짝이야 씨! 방금 뭐야! 일단 튀어야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씨 레벨 2 카드키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이씨 이 정도면 맞춤으로 치자. 어? 이 정도면 맞춤으로 치자. 나 세상 불쌍하다 진짜. 사파이어 레벨 2 카드키. 아니 그거 있어야 되는데. 생체 저시기 뭐시기. 왜안 보이지? 총알도 없어 미치겠는데? 그러면 지금 레벨 2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구나. 맨 앞이구나. 맨 앞으로 가면은 아마 저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또 있진 않겠지? 여기에 아마 생체 머시게임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번 차도 좀 기네. 이건 또 뭐야? 왜또 일반인들이야 또? 아, 아니구나. 이 타이밍은 일반인 맞구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샷건이 없네. 머리 보이는 사람부터 맞는다. 머리 보이는 사람부터. 아이씨. 어딨어? 소리는 나는데 어딨어? 아이템 먹을 거 없나? 놀라울 정도로 없군. 권총탄약.
지금 뭐 휴가라도 필요하니까. 야, 쟤 변신한다. 찔러요! 알어, 임마. 나도 봤어. 어, 얘네 머리 맞아도 그게 안, 경직이 안 들어가. 아! 아닌가? 야, 총알이 없었어, 바보. 바보, 바보, 바보야. 어쩔 수 없지. 숨겨놨던 매그넘을 꺼내는 수밖에. 하! 오, 예. 엄마. 대박. 양 한 방, 한 방인데? 관통으로? 이 노란 허브. 어, 총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섞어야지. 총알 없고, 이거 그냥 미리 먹어두자. 어. 그러니까 내 말이 화약만 많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화약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이걸 못 맞는다고. 이걸, 이거 12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0, 15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매매하게 저렇게 5, 12, 17로 해놨지. 뭔가 지들도 생각이 있을 거야, 있었을 거예요. 밸런스 테스트를 했겠죠. 소총 탄약. 소총 탄약을 얘네들하고 싸우는데 쓰라고 주는 거죠. 잘했다. 넘어가기 전에 주변 환경 관찰 좀 하고. 거봐, 소총 탄약 막 주는 거 봐라. 이건 3단계. 와우. 아, 저기 뭐 있다. 익스펜션 보물. 여기 있네요. 익스펜션 보물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아이씨. 이건 그냥 뽑기장. 들어가서 후딱후딱 달려서 저걸 먹어야 됩니다. 어딨어? 여기 있다. 실험체 하나가 도망갔는데 7명 죽이고 19명이 다쳤대요. 공구가 있어, 공구. 이거지.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야, 크기 봐라, 씨. 이거를 지금 저격총이 모자라니까 소총에 넣고. 아닌가? 이거를 MP5에 넣을까? 그리고 저격총은 그냥 저격총 역할 계속 하도록. 일단은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일단은. 아니네, 총알이 없네. 이거 무슨 총알 쓰지? 무슨 총알 쓰니 너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요? 기관단총 탄약 쓰나? 그럼 이거 중복되는 건데? 미치겠네. 녹색 약초, 소재 L. 기관단총 탄약을 쓰나 보다? 그러면은 TMP를 이제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하. 아, 그러게. TMP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네. 자, 이 중에 한 명 이상이 살아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부터의 싸움에 정해져 있습니다. 즐겁다. 진짜 졸라 즐겁다, 진짜. 아잇! 그 다음에 일단 다음 목적지부터 보고. 카드키 갱신 단말기. 어? 이거 왜 안 되지? 렌치? 아, 공구 하나를 회수 못했다 그랬지? 그러면은 한 명 죽이고 그 몸을 뒤져야 한다는 얘기네요?
나와! 선착순 한 명 나와. 안 나오냐? 나오지 마, 그래. 사실 나도 나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공구가 어디 있는데? 공구가 어디 있는데? 아, 레벨 2가 있어? 레벨 2단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죽인 애들 중에 있나? 공구. 공구를 찾아야 된다. 해부실에 못 들어간 곳이 많은데, 아닌가? 들어가셨나? 습! 공구. 공구를 찾자. 여기를 보면, 2002F가 탈출했어요. 극저온 상태에서 깨어나, 보관 탱크, 이게 보관 탱크지. 깨지나? 으아! 오! 야, 카드 왜 이렇게 빨라, 얘? 미치겠네, 진짜. 제장전 속도 왜 이러니? 야, 맞출 수가 없어. 하이씨, 미치겠네. 얘가 너무 빨라갖고 맞출 수가 없어요. 원래 저거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천천히 걸어오니까. 근데 맞출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얘 죽였는데 얘 아니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다, 몸속에 있다. 보인다, 몸속에. 그래, 원래 이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우와! 우와! 제발. 아, 좀 제발 살려줘. 위치만 알면 상관없나? 됐다. 했네요. 내놔. 우와. 독하다, 진짜. 너희들은 진짜 독한 놈들이야. MP5 소용이 없네요. 버릴래. TMP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안고로. 그 다음에 요거를 단축키 여기에다가 요거를 단축키 다시. 에이씨. MP5 무슨 MP5야? 조준경 안 끼고 플레이했으면 좀 쓸만했을까? 예스. 이거는 한 번에 되라, 제발. 아, 뭔데 저건 또? 아야, 싸워라, 씨. 모르겠다. 니들끼리 안 싸우냐? 아, 지들끼리는 안 싸우네요, 또?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더럽다, 더러워. 니들끼리 싸우라고 풀어놓은 건데, 지들끼리 안 싸우면 재미가 없지. 얘 또 안으로 들어갔어? 닫다. 어쩌다 보니까 됐다. 얘 어디 갔어, 근데? 엄마? 아이쿠! 난 뛸 거야. 난 뛸 거야. 도망칠 거야. 에라이씨, 니네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 레벨 3 키카드니까. 아, 여기 뭐가 많이 있네. 왼쪽. 킁킁아! 여기서 눈치 없이 나타나면 안 돼. 눈치 없이 나타나면 안 돼.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라. 진심. 됐다. 어휴. 아, 나 이 챕터까지만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근데 곧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벽의 난틈? 아, 저거 애슐리? 필요 없어. 난 애슐리를 구하기 위해 왔다. 아, 얘 감염 좀 많이 됐네요.
루이스가 준약안 갖고 있어? 뺏겼나? 있네. 됐다. 흐려진다. 조금 살았네요. 다행히도. You're gonna be okay. 근데 자기는 어떻게? 여기서 챕터 끝. 됐다. 아이고, 힘들어, 씨. 돌아버리네요. 몇 시간 걸렸냐? 1시간 걸렸네? 그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구나. 아무튼, 이제부터 그럼 게임이 좀 고난이 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왕상 고난이었으니까. 문제는 이거거든요? 생체 감지 조준경? 이게 언제 얘네들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레나르도 옛날에는 리제네레이터라고 그냥 간단하게 불렀는데, 아마 스페인 말로 그렇게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자,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한번 죽었는데 또 난이도 안 낮췄네요. 이대로 엔딩까지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나눠갖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 쭉 이어서 하니까 너무 지쳐. 나 그리고 그 킁킁이가 너무 싫어.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